샬롬 헌혈성의 진원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매번 오랜만이죠. 브이로그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브이로그냐면요, 바로 신대원 개강 브이로그입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에 벌써 진학한 지 이제 3년차가 됩니다. 벌써 마지막 학년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또 개강 첫날인데 오랜만에 부지런하게 개강 첫날의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신대원 3학년 수업 제가 또 어떻게 듣고 그 학교를 또 잘 다니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시 반에 일어나서 지금 6시가 조금 넘어간 시간인데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스킨로션을 다 발랐고, 제가 원래 학교를 다닐 때 거의 팬처럼 학교를 다니는데, 그래도 오늘 개강 첫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새 마음으로 또 새 단장을 해서 산뜻한 마음으로 열심히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오늘은 조금 사람답게 준비를 하고 또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없어요. 한 20분 뒤에는 나가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메이크업 하는 모습 보여드리는 것도 되게 오랜만인 것 같네요. 저는 참고로 그리고 감기가 안 떨어지고 있어요. 거의 한 2주째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감기 유의하시고, 환절기 감기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복귀했을 때 이제 앞으로 매주 영상을 올리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매주 이제 재밌는 영상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말밖에 남지 않은 이야기가 되어버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활동을 접은 줄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접지 않았습니다. 매번 영상을 찍을 때마다 해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 유튜브 접지 않았습니다. 구독자님들 아직 남아 계시죠? 뭐 떠나신 거 아니죠? 기다리고 계시는 거 맞죠? 기다려주세요. 저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댓글로 보고 싶은 영상들 진짜 남겨주시면 많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신대원 개강을 하게 되면서 바쁜 날들을 보내게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아야죠. 살아내야죠. 그쵸? 저는 참고로 저희 교회 재성 형제님이라는 분께서 생일 선물로 주셨습니다. 감사해요 형제님. 제가 또 저희 교회에서 지금 청년학생부를 계속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정말 기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배할 마음으로 또 교회를 찾고 계신 분들 있다면 한 번씩 예안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위치는요, 여기입니다. 지금 이제 파운데이션 발랐는데 컨실러까지만 한 번 더 해줄게요. 이제 학교 갈 때는 이 정도면 충분하긴 한데, 나름 유튜버니까요, 나름 유튜버로서 내가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냐 이 말이요. 여러분 소년시대 보셨나요? 아, 제가 최근에 소년시대를 봐가지고 충청도 사투리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피곤하냐 이 말이요. 재밌더라고요. 거기 나오는 왕지질이 병태가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연기를 너무 잘하세요. 이시간입니다. 어? 참고로 저 이사 왔습니다. 여러분 저번 브이로그랑 방이 다르죠? 오랜만에 영상을 찍으니까 전해야 할 소식이 너무너무 많네요. 오늘 영상이 과연 몇 분으로 끝날지. 학교 가기 전만 한 10분 영상 찍고 10분 나오고 학교 브이로그 한 2분 나오는 거 아닌가 몰라요. 소심하고 내향적이다 보니까 사실 학교에서 카메라 들고 다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벌써부터 걱정이 되긴 하네요. 이번 학기부터는 우리 그 민PD님 있죠. 민PD님은 지금 신대원 2학년에 대학 중이시거든요. 저랑 1년 차이여가지고 민PD님이랑 저랑 사는 곳이 그렇게 멀지 않아서 둘 다 통학을 해요. 근데 이번 학기에,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매주 번갈아 가면서 카풀을 하기로 했어요. 개강주에는 제가 운전을 하는 주여가지고 제가 오늘은 민PD님이 살고 계시는 집 앞으로 제가 데리러 갈 것 같습니다. 모시러 가는 거죠. 마지막 학년이다 보니까 정말 신대원을 어떤 일이 있어도 빠짐없이 수업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좀 임해보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원래는 기숙사를 들어갈까 하다가 나와 산 지 꽤 오래됐단 말이에요. 또 1학년 때는 또 필수적으로 한 학기 때 살았지만, 아, 참 저는 기숙사 생활이 익숙치가 않아서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결국 기숙사는 안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번 학기도 통학을 하는데 학교가 차로 1시간 정도가 걸리거든요. 학기 중에도 외부 사역이나 이런저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너무너무 막 몸이 안 좋고 이러면은 저 오늘은 좀 쉬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자체 휴강을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단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1년만큼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좀 학업에 임하고 싶다는 마음에 좀 강제적으로 내가 학교에 나갈 수 있도록 어떤 장치를 만들어야겠다라고 고민하던 중에, 기숙사를 안 들어가게 된 이상 다른 걸 찾아보자 하다가 이제 민PD님과의 카풀을 제가 제안을 하였고 또 승낙을 해주셔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애교살만 그려주고 머리만 말리면 끝납니다. 생각보다 메이크업하는 시간이 진짜 얼마 안 걸려요. 한 5분 걸릴까요? 그러면 여러분 저 머리 말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말리고 옷갈아입고 올게요. 볼륨 끄고 안 끄고 나왔어. 가스비 폭탄 맞을 뻔했네.
아이고 정신없네요. 아직 해가 안 떴네요. 저 얼른 민PD님을 모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다시 깰게요. 안녕. 민PD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봐요. 안녕. 학교 도착했고요. 첫날인데 바로 시작할 때 개강 예배여가지고 네, 저희 우리 조현진 전사님 오랜만에 또 이렇게 뒷모습 한번 나오시고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예배 드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촬영 못할 것 같아서 예배 드리고 오겠습니다. 안녕. 저는 예배를 잘 드리고 왔고요. 예배가 일찍 끝나서 30분 정도 시간 남았는데 강의실에 미리 와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아싸라서 친구가 없어서 굉장히 내향적이라서 구석에서 조용히 아주 조용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영상 안 찍을 척하고 찍고 있어요. 압도적으로 신약이 많고 구약에서 본 수업 끝나고 국수나무에 왔습니다. 또 민PD님과 함께 왔습니다. 클래스에 있는 내내 차마 카메라를 킬 수가 없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한 가지는 누가 볼까 부끄러웠고 또 한 가지는 구독자분들이 이런 내 모습을 보는 게 부끄러웠어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게 부끄러웠어요. 극복하면 되죠. 네. 뭐 드실까요? 오늘 오랜만에 쫄면 드실까요? 쫄면 먹을까요? 쫄면 맛있을 것 같아요. 쫄면 그러면 하나 가시고 돈까스 하나 드실까요? 나는 왕돈까스가 제일 괜찮았어. 그럼 왕돈 하나 가시고 쫄 하나 가시고 쫀닭도 깔까요? 깍도 깔까요? 깍복 깔까요? 중요한 아시죠? 참고로 소고기 낙지 덮밥과 깍두기 볶음밥을 얘기합니다. 둘 다 맛있긴 한데 자 메뉴 구성을 일단 살짝 페어링을 해볼게요. 전체적으로 쫄면은 매콤하고 약간 달콤하네요. 왕돈가스는 약간 바삭하고 살짝 달콤한데 사실 그 깍복도 우삼겹이고 소낙겹도 소고기가 들어가서 이건 공통점이 있거든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 낙지와 깍두기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빨간 베이스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쫄깃함과 바삭함 중에 하나인데 이미 그 돈가스에서 바삭함이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사기 있는 아삭함을 빼고 오케이. 쫄깃으로 가는 게 어떤가? 알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하나의 허점이 있어요. 빨리 시키면 안 돼. 왜냐면 쫄면도 쫄깃하기 때문에. 아 그렇네. 저희 이거 소고기 낙지 덮밥이랑 왕돈가스랑 쫄면이요. 쫄비빔면 소고기 낙지 완동가스 쫄비빔면이고요. 네, 준비드릴게요. 그리고 클래스에 들어가고 한 20분 정도가 지났을 때 내가 카톡했잖아요. 느꼈어. 내 정체성 망연자실했어. 내가 진짜 찐따였구나. 그걸 좀 많이 느꼈어. 방학 기간이라는 동안 잊고 살았던 내 정체성을 확인받은 느낌이었어요. 20분 만에 어떤 느낌인지 알지? 저의 문제입니다. 이거. 다들 너무 좋으신 분들인데 솔직히 반에서 아직 이름 모르는 분이 있나요? 네. 엄청 많은 분? 3년인데? 네. 이름 아는 분이 별로 없어요. 오늘 또 3단교시 이희성 교수님이 4차 산업혁명시대 얘기하다가 딱 나랑 아는 눈이 봐요. 제가 유튜버? 놀랬습니다. 유튜버가 되어버리셨네. 다들 밥은 잘 챙겨 먹고 사십니까? 밥 잘 챙겨 드십시오. 건강하시고 전 좀 쉴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먹는 영상을 찍었는데 동영상 저장에 실패했습니다. 다 먹었는데 이제 돈가스를 먹어볼게요. 아 너무 피곤해. 24시간 깨어있기 이런 챌린지 아니시죠? 저요? 24시간 깨어있기랑 24시간 금식이랑 뭐가 더 힘들나요? 금식이 더 힘들지 아니 깨어있는 게 더 힘들지 않을까요? 밤 이틀 네. 이틀 굶기 이틀 잠 안 자기 그래도 깨어있는 게 더 힘들겠죠. 먹는 건 내가 의지적으로 먹어야 네. 되지만 잠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쏟아지니까 지금 내가 배고픔과 졸림이 함께 쏟아질 때 먹는 걸 선택한 거는 별로 좋지 않은 선택이네요. 아니죠 그냥 먹고 자면 되는 거죠. 아. 네. 가끔 똑똑하단 말이지. 네. 밥 거의 다 먹었고요. 좀 이따 킬게요. 너무 피곤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오후 개강수련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 드리고 오겠습니다.
모든 예배가 끝이 나고 하민이 데려다 주고 이제 집 근처에 다 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5시 한 50분 정도 됐네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난 지 12시간이 좀 더 넘어가는 그런 시간이 돼서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는 개강 트레는 주간이라서 사실 학교가 굉장히 늦게 끝나요. 그간에 오늘 힘들었지만 하루를 잘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영상 마무리. 네 여러분, 저는 이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녁이네요.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해서 좀 더 건강하게 살아보려고 해서 헬스장을 끊으러 갈 것 같습니다. 또 내일 또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아마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또 이렇게 브이로그를 찍어봤는데 사실 제가 학교에서 조용히 살아가지고 뭐 딱히 보여드린 게 없어요. 뭐 사실 학교 구경도 제대로 못 시켜드렸죠?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에는 조금 더 인싸가 되어서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빠이. 일상을 넘어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아. 그러니까 구독 좀 해.